오늘 먹을 거는 카레. 3분 카레야. 정말 맛있는 3분 카레. 이봐, 뜨겁나? 따시네. 3분 카레 먹방 바로 시작할게요. 이봐, 얼마나 맛있어 보여. 딱 떠서, 와. 완전 맛있어. 카레를 조금 이제 딱 부어서 퍼가지고. 졸맛. 야, 방금 숟가락 씹어 먹을 뻔. 와, 깜짝 놀랐다. 들어갔는데 숟가락이 순간 비틀렸어. 카레 돈까스 아니야. 그냥 3분 카레. 완전 맛있는데? 3분 카레. 가격대 비례해서 정말 한끼 식사로 딱인 것 같아. 1200원 정도 하대. 옛날에는 1000원 아래였는데. 호스로 가격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 오늘 마트 갔거든? 오늘 마트 갔어. 이거 하나 샀어. 이거 샀는데, 보니까, 치즈볶이 있대, 치즈볶이. 다음에 치즈볶이 먹방 하자. 내 치즈볶이 진짜 군부대 안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3분 카레하고, 백색 카레 무슨 차이? 백색 카레 같은 경우는 가루로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직접 당근하고, 감자하고 다 썰어 넣어야 돼. 하지만, 3분 카레는 그냥, 대파가 그냥 딱 구워가 먹으면 돼. 그런 차이가 있어. 치즈볶이 졸맛. 치즈볶이 개 졸맛이지. 완전 맛있다. 이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도 좀 사왔어. 아이스크림 3개 1,000원 하대? 그래가지고 몇개좀 사왔다. 근데 벌써 다 먹어간다. 어제 야식? 어제 야식 안 먹었는데? 난 야식 먹은 기억이 없는데. 지금 이제 아니야. 전 지금 그냥 맥알바 중이죠. 맥도날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맥도날드 알바 딱 하면서. 좀 매운데 근데 맛있다 얘가. 불닭 패티 완전 졸맛이던데. 완전 맛있어. 카레 마저 다 부어주고, 딱 부어서. 떠서 라스. 진짜 내가 위가 무지한이었으면 좋겠다. 위가 무지한이야. 이래서 너무 아쉬워. 먹방 끝. 깔끔하게 다 먹었어.